한참 메이크 뜹니다. 아리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가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설명드렸던 ACLS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뮬레이션은 CPR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고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각각의 직업분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심장학회 ACLS 알고리즘만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PR의 표준화된 방법 ACLS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상을 통해 CPR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왜 할 것인지 알아두시면 실전에 대처하는 데 훨씬 수월하겠죠? 자라나는 새싹, 간호학생들과 함께한 ACLS 시뮬레이션입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네, 대학교 응급실입니다. 얘가 119인데요. 지금 그쪽으로 환자 한 명 이송 중입니다. 오레스토 환자고 지금 컴프레션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의식 계속 없었고 즉시 CPR 했는데 AED 부착하고 쇼크 일행 시행했습니다. 그 CPR 지금 10분 정도 됐는데 곧 도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뭘까요? 네. 지금 구급대원한테 연락 왔고요. 지금 포스트 CPR 환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발견 즉시부터 CPR 시작해서 지금 10분 됐고 AED 통해서 샥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자마자 바로 CPR 리허설 할 거니까 우리 1번은 환자 옮기자마자 바로 컴프레션 해주시면 되고요. 2번은 환자 오자마자 바로 모니터부터 부착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3번은 우리 RV 바로 확보해 주시고 바로 CPR에 나갈 겁니다. 네. 4번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5번은 에어웨이 확보해서 바로 에브백잉에서 CPR 30대 2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2분 간격으로 리듬 확인할 겁니다. 자, 준비할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입니다. 예, 119에서 지금 어레스트 환자 CPR 하면서 오고 있다고 연락받았거든요. 예, 배드 준비 좀 부탁할게요. 예, 지금, 아, 예. 아, 예, 빈자리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저희 CPR 리허설 시작할 거고, 환자 경과 보면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선생님, 환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네, 바로 가시죠. 예.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팀장님 1인칭으로 들어옵니다.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인투베이션하는 과정은 ACLS 알고리즘에 의한 CPR 진행에 중점을 두고자 생략하였습니다. 인투베이션은 영상 카드와 같이 소년 간호사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인투베이션이었습니다. 인투베이션이었습니다. 네, 인투베이션이었습니다.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예,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 24시간 고정해 주시고요. 이티시우트 연결해 주세요. 6초에 한 번씩, 1초에 가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티시우트 연결하고 6초에 한번 빼기 하겠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지금 컴프레션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우리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눌러주시고요. 네. 가슴이 충분히 이완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우. 2분 지났습니다. 네, 2분 경과했습니다. 우리 리드 방향기에 손 떼주세요. 네, AC 스토리네요. 계속 컴프레션 하겠습니다. 손 바꿔주세요. 네. CPR 상황이 계속되면 흉부 압박자의 피로감으로 CPR 퀄리티가 떨어지므로 루카스와 같은 흉부 압박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에피네프린 1mm 들어갑니다. 환자 혹시 네, 결과 나왔을까요? 잠시만요. ABGA상 pH 7.1에 HCO3 10.3, 포타슘 6.7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검사는 결과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기본 3앰플 IV 볼루스 주고요. 그냥 칼코즈도 2랑 IV 볼루스로 받아줄게요. 네, 기본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본 3앰플 IV 볼루스 트랙하고 칼코즈 2g 트랙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칼코즈 2g 투약하였습니다. 기본 3앰플 IV 볼루스 투약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환자가 움직임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자, ITC도 수치도 올라갔고 네, 리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잠깐 손 떼주세요. 네. 네, 사이렌시는 보이네요. 자, 맥박 한번 확인할게요. 네. 네. 환자 메인 됩니다. RS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ROSC가 되었다면 환자의 바이탈 수치 안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SBP는 90 이상 유지되도록 바소프레서 사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세츄레이션은 94% 이상, ETCO2는 35에서 40 선에서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포스트 케어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또 집중해야 돼요. 네. 우리 환자 12D EKG 팔로우해 주시고요. 환자 바이탈 사인도 확인해 주시고 의식 수준 평가해 주세요. 네, 환자 11위대 EKG 바이탈 사인 확인하고 환자 의식 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눈 떠보세요. 네, 환자분 여기 병원 맞아요? 저희 지금 환자 후 볼게요. 네. 환자 통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엠프백이 하면서 SPO2 90%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ETCO2는 35에 40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처럼 엠프백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벤틀레이터 준비해 주세요. 네, 벤틀레이터 준비하겠습니다. 어때요, 환자? 네, 환자분 바이탈 사인 괜찮은데 지금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의식은 제가 통증을 줬는데 미약하게 반응하지만은 저의 지시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위대 EKG상 V1에서 4까지 ST 엘리베이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노르에피네프린 0.1 마이크로포 케이지폼 있는 거 스타트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네, 노르에피네프린 0.1 마이크로포 케이지폼 이미지로 투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환자 MI 같아요. 자, 환자 엔젤틴 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도 없어가지고 포스트로 중환자실 가서 저체온 6도 시행할게요. 그래서 저체온 6도까지 해서 중환자실에 연락 좀 취해주세요. 네, 엔젤틴
아이스, 오렌지 해서 도천 유법도 인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모씨입니다. 저희 포스트 CPR 환자로 RNCC 되어서 2개월 하고 있는데 MI 소견으로 심혈관 조영술 필요한 환자 있어요. 연락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NG팀 콜했습니다. 도착하면 연락 주신대요. 네, 좋아하시는 너무 아주 인계해 주시고요. 입니다. 아까 연락드렸던 CPR 환자 RNCC 되어서 중환자실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NG도 될까요? 네. 혼자 11일 EKG상 MRI 소견으로 NG팀 콜했고 심혈관 조영술 후 올라가겠습니다. 환자 통증에는 반응이 있으나 어제 안 돼서 중환자실에서 적정요법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CPR 전환하고 네, 부탁드립니다. 김지한테 이거 까는 척만 하면 돼. 아, 이렇게 까기만 하면 돼요. 까서 그냥 까는 데 손을 거기서 컷할 거예요. 1mg 들어가는 데 딱 컷할 거예요. 딱히 무용수를 넣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원래는 LCT 까야 돼. 이거는 너 무용수 하면 이렇게 영상 시청시간 모자라. 걸렸노. 걸렸노. 다행이다. 다행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네. 이거 그건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다행입니다 선생님. 아르 씨 됐어요. 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기쁨 빡치게 있네. 이거 그냥 아까 그 장면으로 써야겠다.